아레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이제 중학교 때 배구부셨나 봐요. 그때 은퇴 경기를 했는데 1회전부터 졌어요. 근데 함께 해오던 동료들이 안아줬을 때 그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네, 공순내 쿠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새 아들 때문에 매일이 행복해요. 아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. 네, 정국이 닮지 말고 커서도 저처럼 멋진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혜 누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제 좌우명은 지금을 행복하게 살자예요. 청춘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청춘인 것 같고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청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. 저희도 여러분 때문에 항상 화양연화입니다. 꾸광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봄에 벚꽃 피어서 막 흩날리는데 밖에 혼자 커피 들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. JK 가티코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어머니와 지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. 그때가 화양연화죠, 역시. 네, 눈웃음이다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중2, 중3. 내가 평생 기억할 좋은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도 보내주셨습니다.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지만 히히히 친구들과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황희야 파이팅. 보내주셨습니다.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제가 태어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태어나면서 많은 가족분들을 곁에서 웃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없이 행복해요.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기쁨을 비롯한 여러 감정을 느낄 수도 없었고 방탄을 좋아할 수도 없었겠죠.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던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행복한 감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